세계보건기구에서 다음 팬데믹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이것을 지목했는데요. 팬데믹의 가능성이 있는 것? 네, 그렇죠. 아우, 이제 팬데믹 소리만 들어도 진짜 듣기 싫고 꼴보기 싫고. 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 나 진짜 그거 네. 무서워 죽겠어요. 또 나올 것 같아가지고. 네. 맞아요. 팬데믹은 안 돼, 안 돼. 뭔가 또 동물 아니면 곤충일 것 같은데. 이건 바로 아르보바이러스. 아르보바이러스? 아르보바이러스요? 흡혈 곤충으로 인한 감염병인데요. 그 이유는 모기로 인한 감염병 환자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모기. 우리 타는 여름이 되면 뭐 모기라 천재예요. 전쟁. 엄청 많이 물려요. 물리니까. 물르고 부고 물 생기고. 아, 전 가끔 아예 물집이 생겨요. 아, 물집 심한 분들은 물리면 가끔가다 알러지. 예. 근데 솔직히 말해서 모기는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팬데믹 소리가 나올 정도면 이게 상황이 더 심각해진 건가요? 예, 모기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온도가 보통 25도에서 30도 사이인데요. 네. 기온 변화로 모기 발생량이 늘어나면서 우리나라도 피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여름도 아닌데 네. 혹시 막 모기 본 적 있지 않으세요? 거의 그리고 초겨울에도 나타나요. 맞아요. 오, 이게 4월에, 난리가 언제가 나? 4월에 네, 봤어요. 그쵸. 네. 눈 맞췄어요. 지나가다 제가 봤어요. 눈이. 그 모기뿐만 아니라요. 네. 샌드플라이라고 해서 흡혈파리도 감염병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흡혈파리? 이게 샌드플라이가 네. 홍콩에 제가 살고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어느 날 그 공원에 갔다가 물렸어요. 그런데 뭔가 이렇게 다다다닥 물리면서 이만큼 부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자다가 피가 날 때까지 긁어야 돼요. 진짜. 너무 가려워서. 이게 모기의 가려움의 한 25배인 거야.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그중에서도 모기는 실제로 지금까지 가장 많은 인간을 죽음으로 몰고 간 위협적인 존재죠. 야, 그 조그만 모기가 이렇게 위험한 거네, 진짜. 대략 몇 명 정도 죽인 거예요? 네, 매년 한 약 73만 명 정도가 모기 때문에 사망한대요. 아직도? 73만 명? 10년이면은 그러면 730만 명. 그렇죠. 와, 이 최고의 살인마네. 눈, 눈, 이, 전법 잘 아시죠? 동남 심리학. 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모기에도 이 눈, 눈, 이 전법을 들고 나선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프랑스입니다. 프랑스입니다. 네. 프랑스? 프랑스의 지용도시 이야기인데요. 네. 증가하는 뎅기열 지카바이러스 해결책으로 모기를 잡아먹는 제비와 박쥐를 활용하는 친환경 방역을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지용도가 프랑스의 남서부거든요. 네. 보르도 있는데 와인의 큰 생산지가 있는데죠. 나무 많고. 네. 네, 거기 모기가 정말 많긴 해요. 네. 네, 정말 많아서 제비와 박쥐 둥지를 네. 아예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그래서 50개 넘게 이렇게 둥지를 만들어서 네. 에어비앤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박쥐가 하루에 네. 모기를 2,000마리 넘게 먹을 수 있대요. 와, 좋네. 제공해야지, 에어비앤비. 네, 무조건 그래서 박쥐는 함께 같이 자야 될 것 같은. 근데 신기한 게 그런 비슷한 법을 폴란드에서도 적용해가지고. 아, 자꾸 따라해요. 아, 여러. 아니 왜냐면 우리는 아예 제비 호텔 같은 거 생겼어. 그래서 이거 듣고 있는 대단한 건 아니에요. 모기가 사실 멈춰 있는 물을 좋아해요. 거기 고인물, 고인물. 그래서 맞아요. 공원에 보통 이렇게 뭔가 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에 그 봉에다가 호텔처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여러 레이어로 네. 이렇게 해서 제비들이 엄청 많은 집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와서 이제 먹방이에요. 모기 먹방. 네, 모기 먹방이에요. 우와. 아, 네, 맞습니다. 주로 낮에 활동하는 제비는 주간에 풀고 밤에는 박쥐를 풀어놓는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한 연구에서요. 원주민과 같은 바디 페인팅을 하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도요. 흡혈 권충에 물릴 확률이 10분의 1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아, 진짜요? 오! 사람 크기의 마네킹 3개에다가 각각 짙은 갈색, 베이지색, 짙은 갈색의 흰 줄무늬 등을 칠한 뒤 끈끈이를 발라서 55일 동안 야외 방치에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네. 그 결과
일반 갈색 인형에는 2천 마리의 벌레가 붙은 반면 흰 줄무늬를 칠한 인형에는 10분의 1인 200마리 정도만 붙었다고 합니다. 신기하다. 어머, 너무 신기하다. 진짜요? 그러면은 이 사람의 이 분장에다가 왼쪽에다가 박쥐 올려놓고 오른쪽에다 제비 올려놓으면은 끝이네요. 그러면 저런 그 분장들이 네. 선생님들한테 한번 여쭐게요. 모기한테 시각적으로 혼란을 주는 방법인가요? 네, 모기가 시각적으로 목표물을 포착해서 가기 때문에 줄무늬가 있으면 같은 면적이더라도 물꽃이 더 많은 곳을 가겠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선생님. 몸에서 땀 냄새 많이 나는 사람이 많이 난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요. 아 진짜. 맞죠. 그죠? 네. 땀 성분의 그 암모니아가 모기를 자극하는 거예요. 모기가 이 후각도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동물이나 사람이 피부샘에서 분비되는 암모니아나 혹은 뭐 젖산, 아미노산 이런 것들을 포착해서 감지를 해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나이가 어릴수록 신진대사가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나이든 분보다는 좀 젊은 분들로 뚱뚱할수록 좀 더 모기가 더 달라듭니다. 너무 똑똑한데? 완전. 우리 인도는 어떻습니까? 뭐 아시다시피 모기 때문에 인도에도 진짜 사망자가 되게 많아요. 그렇겠네요. 뭐 냉기열도 있고 네. 말레이리아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모기 방해하는 그 TV를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모기 방해 TV? 네. TV? 사실 옛날에 우리 한국 핸드폰이나 이런 데서 약간 사람 귀에는 안 들리지만은 모기만 들릴 수 있는 그 소리가 나요, 거기에. 그 전기파처럼 하는 건가? 이게 지금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인도에는 무려 이제 그 모기를 쫓는 TV가 이제 성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뭐 이런 게 있어? 대박이에요. 이게 이제 모스키토 어웨이 TV라고 이제 되어 있어요. 네. 뭐냐면은 모기가 싫어하는 초음파 생성 기능을 이제 탑재시켜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귀에는 안 들리는데 모기에만 들린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도가 말라리아, 지카 바이러스, 댕기열 등 모기 감염병이 워낙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출시했다고 합니다. 너무 좋다. 아 근데 정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모기 문제가 이제 사망자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뭐 병도 많고 이러니까 심각한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까지 안 좋다면 진작 좀 없어져야 되고 멸종이 됐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모기가 해로운 역할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모기는 꽃이나 과일에 집을 빨아다가 꽃가루로 옮겨주는 수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생태계의 이로운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어머, 몰랐어요. 모기가 그렇게 착하단 말이에요? 모기가 막 꽃이랑 막 과일 먹고 산다 했잖아요. 근데 그것만 먹으면 만족할 수 있잖아요. 그래, 맞아. 그것만 먹고 살면 되지. 근데 왜 자꾸 막 제가 자는데 막 하는지. 그렇지, 그렇지. 사람의 피를 빠는 거는 암컷입니다. 암컷이. 네, 그중에서도 임신한 암컷인데요. 산란기 때 단백질이 보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산란기 때 이제 한국에서는 여름에 해당하는데 이때 이제 모기들 암컷이 활발하게 가서 사람의 이제 피를 빨아먹는 거죠. 잠깐만.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애를 낳아야 되는데 필요한 비타민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단백질. 단백질이? 네. 그걸 그냥 가져러 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이를 위해서. 네.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 들으면 내어줄 것 같은데요. 마음이 아픈데?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안 돼. 어떻게요? 야, 그렇게 접근하면 가슴 아파서 모기를 못 죽이지. 저 야, 이러고 있을게요, 밤에 그냥. 저는 야. 벌레 물리면 다들 뭐 바르시잖아요. 그렇죠. 네. 인도에서는 이걸 바릅니다. 알고 있을까요, 럭키 씨가? 지금 카츄푸스라는 나무 잎으로 이렇게 액체를 만들어주게 바르는 게 있어요, 거기에. 아, 있어요, 실제로? 네네네, 맞아요. 맞습니까, 선생님? 네, 바로 이제 카츄푸츠입니다. 아, 카츄푸츠. 네. 근데 카츄푸츠라고 해야 돼요? 네. 카츄푸츠? 카츄푸츠. 그게 뭔가요? 그게 뭐예요? 이거는 이제 고대 인도에서부터 이제 전통 민간 치료제로서 사용되었는데요. 네. 살충 작용과 통증 완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여름철 벌레에 물렸을 때 사용하면 좋다고 됩니다. 아주 제대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풀은 또 어떤 냄새가 나죠? 이게 약간 그 호랑이 약의 그 향이 있잖아요. 네? 호랑이 밤, 호랑이 밤. 호랑이 연고. 호랑이 연고. 그거랑 좀 비슷한 향이에요. 아, 네. 로키 씨가 정확하게 말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 호랑이 연고 안에 들어있는 성분이에요. 아, 이 호랑이 풀은 호랑이가 상처를 입으면은 막
몸을 비비고 뒹굴었다고 해서 호랑이 풀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각종 피부 질환이나 혹은 벌레에 물렸을 때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 말해도 되나요? 저의 엄청난 민간 요법 여기서 하나 알려드릴게요. 궁금해요. 저 뭐예요? 네. 뭐예요? 좋습니다. 제가 샌슬라이도 네. 모기도 이걸로 다 뭐냐면 뭡니까? 물렸잖아요. 그 네. 물린 곳에 뜨거운 드라이어로 네. 거기에다 뜨거운 열을 발사를 하는 거예요. 고문 아니에요? 아니야, 진짜 할 정도로 네. 세 번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붓기도 없어지고 간지러움 사라져요. 한의학에서도 이런 요법으로 실제로 피부 질환에 네. 뜸을 이렇게 뜨기도 하거든요. 그쵸? 뜨겁게. 그게 헤어드라이기 없으면은 스푼 있잖아요. 네. 스푼을 그냥 살짝 데워서 스푼으로 하도 그거에 핵관촉이. 그렇죠, 그렇죠. 저랑 네네. 똑같은 거죠. 맞아. 쪽에 열을 높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네. 혈액이 그쪽으로 몰리면서 회복 물질들이 가요. 그게 치료 포인트예요. 그럼 네. 핵관촉이네요, 이게.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다만 화상은 주의하셔야 되죠. 맞아요. 네, 그렇죠. 화상으로 인한 2차 감염은 더 위험하니까 그것만 주의하시면 효과는 네. 이제 요리를 시작할 건데요. 일단 토마토 안에 들어가는 소, 라팍스를 제가 먼저 준비를 해야 돼요. 마늘을 먼저 총총총 다루고 시작을 해볼게요. 요리 많이 해본 솜씨로 양파를 써네요. 버터! 아시죠? 저 버터 매우 좋아하는 거. 그냥 버터가 아니에요. 프랑스 버터. 프랑스 버터. 비싸겠네. 언제나. 네, 이 팍스가 다른 요리하다가 남은 고기를 넣고 하는 요리예요. 토마토 팍스가. 지금 제가 돼지고기만 준비를 했는데 다른 고기가 있으면 다 섞어서 그걸 또 팍스로 사용할 수 있으세요. 그럼 뭐 재료가 정해지지 않은 요리네요. 네, 맞아요. 정말 있는 거 그냥 다 빼서 한국에서는 볶음밥을 한다면 프랑스는 저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너무 많이 볶을 필요는 없고요. 어차피 이러고 나서 토마토 안에 넣고 에어프라이어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한 몇 분만 볶으면 될 것 같아요. 향기가 여기까지 나네. 진짜 먹고 싶다. 위험 있는데도 잘 느껴지네. 이게 토마토 박스가 아무래도 니스, 프로방스 쪽 음식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자라는 허브. 짜잔, 이게 바로 그 프로방스 허브입니다. 저거 어떤 허브였어요? 저 로즈메리하고 타임하고. 네. 로즈마리 들어가면 고기 누린내가 없어지거든요. 프랑스 집에 가면은 다 키친에서 볼 수 있는? 이거는 향도 좋고 정말 간단하게 어느 요리에나 좀 사용할 수 있어요. 모든 음식을 맛있게 해줍니다. 자, 그럼 토마토를 손질할게요. 한국 토마토가 프랑스 토마토보다 더 크긴 한데. 아, 그래요? 요거를 약간 뚜껑처럼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 정도. 토마토가 되게 잘 익었을 경우에는 정말 금방 이렇게 속을 펼 수 있거든요. 좀 덜 익었을 땐 좀 힘을 써주셔야 돼요. 짜잔! 나쁘지 않아요. 박스로 토마토를 채워볼게요. 요 안에 넣을 건데요. 이야, 간단한데? 네, 간단해요, 진짜. 왜 우리는 피망 안에 저렇게 넣는 거 하는데.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오징어에다가. 그건 네. 이제 피멍 팍스라고 하고, 요건 토마토 팍스. 자, 뚜껑을 올리겠습니다. 귀여워. 잘 익어다오. 자, 저는 기다리는 동안 와인 한 잔을 하려고 하는데요. 또 와인을 따시네요. 네, 저는 상태. 네. 요리가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몇 잔 정도 드세요? 딱 저 정도만. 식전주. 아, 그냥... 식전주. 네. 친구들하고도 같이 요리를 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기다리는 동안 호스트가 와인 한 잔을 주며 수다 떠는 시간에 언제나 와인 한 잔을 마셔요. 이게 와인의 티켓이기도 한데 저는 기다리면서 분위기 있다. 마시겠습니다. 아, 멋있다. 제가 이제 해외에서 살고 있으니까 저런 걸 한단 말이에요. 네. 꼭 식전주를 마시고 그렇게 한 시간을 얘기해. 난 빨리 먹고 싶은데. 아, 바로 시작 안 해볼까요? 아, 그런 차이가 좀 너무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거는 저만 그런지 아시안 사람들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우리는 사실은 밥을 빨리 먹고 이제 그다음에 놀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수다 타임이죠. 그렇잖아요. 두 시간씩 막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맞아. 한 사람씩 계속 얘기하면서 메뉴를 보고 안 골라. 나는 집에서부터 골라갔는데. 안 골라. 안 시켜. 나는 빨리 먹어야 되는데. 따단.
끝났습니다. 오, 뭐 금방이에요. 네, 금방이에요. 맛있겠다. 뚜껑이 살아있어. 아, 예쁘다. 넘어지지 마. 오케이. 진짜 고급 레스토랑 같아요, 진짜. 오, 진짜. 오케이, bon appétit. Je vais commencer. 아, 일단은 뚜껑을 열고, 오, 맛있겠다. 바삭바삭한 소리가 들려요. 파슬리를 좀 추가를 할 거예요. 향탄 허브를 좋아해서. 아, 저는 저렇게 파슬리를 위에 아예 네, 얹어서 먹는 걸 좋아해요. 맛있게 생겼는데? 맛있는데요? 돼지고기가 오일리하잖아요. 그런데 토마토의 산미가 너무나 잘 받쳐줘서 굉장히 맛있는 콤비네이션이에요. 일단 여름에 먹기 딱 좋아요. 가벼우면서도 충분히 포만감 느낄 수 있고 delicious.